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식스필름의 경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주도에서 촬영한 LG 벨벳 영상의 비하인드 컷입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실제 뒷모습과 설명도 들어가 있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케이. LG 벨벳 5일차 촬영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안도로름입니다. 장비는 역시 똑같고요. 모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할 거는 바로 이제 오로라 그린이에요. 자연적인 느낌을 확 살려서 촬영을 할 거고요. 제가 여기를 이전에 와서 계획을 해뒀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이제 촬영을 할 거예요. 네. 녹색 톤과 어우러지는 이제 배경, 옷, 나뭇잎 밟는 소리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갈 거라서 그건 이제 실제 이 LG 벨벳 폰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좀만 더 가까이. 실제 촬영 중 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변화를 줘서 조금 더 촬영해 봅니다. 손을 좀 들어주세요, 가슴 쪽으로. 와, 됐어, 좋았어. 약간 이렇게 수줍어하는 느낌. 아, 좋았어. 촬영에서 모델과의 호흡은 정말 중요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방금 여기서 걸어오는 컷을 한 컷을 따고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컷을 옆에서 따고 한 순간을 세 개 정도의 앵글로 따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35mm를 당겨서 이제 촬영에 어울릴 만한 소품들도 준비해 봅니다. 안 비치게. 저는 다이어리로 영상의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 액션. 너무 튀지 않는 모델 의상이 제품을 더 살려줍니다. 가슴에다 있다가 내리면서 또 걷다가. 액션. 첫 번째 장면을 앵글을 옆으로 바꿔서 촬영해 봅니다. 역시 모델의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예쁘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무 이뻐요. 가끔 그녀는 당이 떨어지면 경보음을 울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일직선으로? 응. 네. 앵글을 밑으로 낮춰서 모델의 걸음을 촬영해 봅니다. 앞에 나무들 때문에 초점은 매뉴얼로 설정하고 촬영해 봤습니다. Let's go. 액션.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은 곳에서는 부딪히지 않게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주변을 잘 살펴서 부딪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은 장소도 촬영 앵글에 따라 영상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빛과 피사체를 이리저리 배치시켜 봅니다. 레디 액션. 다시 한번. 어? 눈 감아. 왼쪽으로 돌게요. 눈 감으면서 액션. 슬로우 모션이야 이거? 빨리 슬로우 모션으로 설정을 바꿉니다. 슬로우예요. 너무 좋습니다. 슬로우 모션이에요. 레디. 액션! 돌으세요. 반대로 돌게요. 그 상태 반대로 돌게요. 레디 액션! 한 번 더 반대로 액션! 이렇게 반대로 돌게요. 레디 액션! 좋은 결과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자연에서의 촬영은 정말 행복합니다. 좋은 구도를 잡았다면 몇 번 더 촬영을 해봅니다. 그녀의 시그니처 포즈인 뒤돌아보기입니다. 돌아볼까? 짐벌을 너무 빠르게 이동시키면 초점이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적당한 속도로 촬영해야 합니다. 액션!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짐벌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봅니다. 숲풀과 뒤를 받쳐주는 나무, 그 사이를 걸어가는 모델, 그리고 새소리, 움직임이 없지만 충분히 이곳의 평온함을 전달해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숲풀 속에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숨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나무로 가득한 숲속에서 넓은 초원에 다다른 사슴의 느낌으로 촬영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짐벌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공항 가기 전까지 저희는 이제 FPV 드론을 한번 날려볼 생각입니다.